자, 이제 정비법 확인하겠습니다. 정비법 절차법이고요. 총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험생들 3문제 내외 맞출 만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교재 이제 123페이지부터 봐야 되는데 전체 그림 먼저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비 사업 절차라고 하는 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비 사업하겠다라고 하는 큰 틀의 그림을 정비 기본 계획이라 부르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구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할 때 건폐율, 용적률 등 얼마까지 허용해 주겠다. 라고 하는 거 시군 구청장님 등에 의한 정비 계획의 수립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이 정비 사업을 할 지역을 지정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정비 구역의 지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비 기본 계획 뭐 이제 요건 따로 노는 거고 정비 계획 그다음에 정비 구역 관련해서 대강의 윤곽을 제시하는 것을 정비 기본 계획이라 부르고요. 이 정비 기본 계획에 대응해서 정비 계획과 정비 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 사업하겠다라는 큰 틀의 아주 구체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비구역 지정되면 정비사업 여기서 이제 원칙적으로 하게 되죠. 자, 이때 시행자의 문제가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시행자 주로 정비사업 조합이 중심축이 됩니다. 근데 경우수가 겁나 많아서요. 다 외울 수는 없고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는 조합 위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면서 시행자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건설계획, 바로 사업 시행 계획의 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도시 건설하겠다, 자, 어떻게 재개발 재건축하겠다, 몇 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사업 시행 계획의 작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시행 계획을 확정 짓는 것을 사업 시행 인가라는 표현을 써요. 자, 우리 앞에서 도시개발법에 있어서는 실시 계획의 작성, 그리고 이걸 확정 짓는 것을 실시 계획의 인가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정비법에서는 자, 정비 사업의 시행 계획, 몇 세대 아파트를 건설할 것인가 하는 게 이거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표현 쓰고요. 확정 짓는 것을 사업 시행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만들어진 아파트 누구한테 분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요 확정 짓는 것을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 또는 이제 보통 줄여서 관리 처분 인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는 땅을 어떻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요 확정 짓는 것을 환지 계획의 인가라고 불러봤습니다. 한편 자, 우리 정비법에서는 용어 자체가 관리 처분 계획의 작성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예, 이때부터 이제 착공의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착공의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자, 세월이 흘러서 아파트가 다 건설이 되게 되면 아파트 분양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공사 끝났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준공인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다 끝나면 자, 준공 검사라는 절차를 거쳐서고요. 용어만 다릅니다. 그래서 준공인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준공인가가 있으면 아파트가 다 완성이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처분공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비해서 정비법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드리겠습니다라고는 이전의 고시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차가 길어 보이는데 앞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까지 정비구역 지정되면 정비사업한다. 이게 기본 축이고요. 자, 사업시행 인가 건설계획 확정이고요. 그러면 공급계획의 확정을 바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사 다 끝났다. 즉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이더라. 공사가 제대로 끝났다라고 확인하는 것을 준공인가. 그리고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자, 분양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준공인가라 이전의 고시라고 표현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 할 때는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돼 있었고요. 정비법에서는 바로 이전의 고시일의 다음 날 모든 권리관계가 이전 확정된다 해서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일반적인 정비법에서 다루고 있는 정비사업의 절차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 이제 123페이지 보게 되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 전체 윤곽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놨고요. 관련 문제 16개 때 한번 문제 구성이 됐는데 요즘엔 잘안 내는 문제고요. 일단 전체 그림 봐야 돼. 정비구역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그리고 준공 인가, 그리고 이전의 고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정비사업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하에서 제일 먼저 이 124페이지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이라고 해서, 자 이게 제일 짜증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이 기본 계획 파트입니다. 그래서 별 내용 자체가 없는데, 내용 자체가 없는데 문제는 시험 지문에 가끔 단독으로 출제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 쟁점 가지고 그냥 요걸로 이제 끝내야 될 그럴 영역이고요. 먼저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에서요.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리고 대도시의 시장은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서 논의 대상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대도시가 아닌 시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 도 밑에는요, 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대도시가 아닌 시,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에 있어서는 무조건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도지사가 자 이걸 지정을 인정을 하게 되면 그때 바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좀 보니까 대도시 시가 아닌 경우에 도지사가 기본 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 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계속 비교하는 것은 대도시와 일반 시를 비교하는 게 기본 지문들을 구성 양식이 되겠고요. 작성 기준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해서 기준은 모두 어떻다? 국토교통부 장관해서 묶어서 가셔야 돼. 해서 앞에서 국토계획부터 뭐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기본계획 수립 기준, 관리계획 수립 기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기준, 하여튼 공법에서 기준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지문 만들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항상 자주 되는 지문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자, 특이한 거 있죠? 수립 주기, 재검토 주기에서 바로 기본 계획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뭐 이제 낼 만한 게 없으니까 자주 출제하는 지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비슷한 것들 이제 앞에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 도시군 관리 계획 두개 5년마다 재검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주기나 재검토 주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 지금 정비법에서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가끔 지문에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쳐버릴 부분이죠. 이 정비 기본 계획의 내용에서 지금 이제 기본 12개 깔아놨는데 크게 외울 수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시험용은 아니고 거의 9번, 10번 정도의 개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수립하게 될 정비 계획의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거의 9번 보니까 자,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 10번 보니까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기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기본 계획을 보면은 언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정비 구역을 지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대강의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정비 기본 계획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략 가능, 요게 이제 27회 때 관련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아주 어려운 파트, 자 넘겨야 될 지문이 되겠고요. 자, 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기준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그리고 굳이 그 내용을 검토하자면 정비 계획 수립 시기, 그리고 정비 구역,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주 등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비 기본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고요. 자, 수립 변경 절차 관련해서 원칙과 뭐 특례 등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원칙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원칙은요, 시험에 직접 나오지는 않고요. 항상 이 원칙은 예외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기준점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뒤에 시장 등은 기본 계획을 수립 변경하고자 할때 14일 이상 주민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 들은 후 지방도시 계획이나 심의 등을 거친 데서, 뭐 굳이 절차를 보면은
자, 공람 있고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례라고 하는 것, 시험에 뜰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죠. 그래서 바로 대도시의 시장 관련해서 대도시의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 바로 뒤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거랑 바로 비교할 게 대도시가 아닌 시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론 갑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자 대도시에 있어서는 대도시는 그냥 혼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이 대도시의 시장은 자 정비계획도 혼자 수립하고요. 정비구역 지정도 혼자 합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 주치고 다 하는 건데 다만 일반 시, 대도시가 아닌 시, 대도시가 아닌 시에 있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면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중에 정비계획 수립해도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뭔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시험 문제 맨날 이 장난 친단 말이에요. 대도시의 시장은 자 도지사에게 바로 도지사에게 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든가 대도시 시장이 정비 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된다 해서 아주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해서 항상 그러면 이 얘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했을 때 시험 지문에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에게라는 표현 나오면 다 틀린 편이에요. 그래서 대도시장은 절대로 도지사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심의 생략 나와 있죠. 그래서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다시 기본 가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이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아까 자 공람 필요 있었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심의 이런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차 말씀드리지만 원칙은 시험에 되지 않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심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체적인 항목이 나오게 되면 모두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걸 외우셔야 돼. 해서 옆에 지문들 나와 있는데 지문들을 다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운다라면 결국은 이 특례에서는 결론적으로 기억하고 들어갈 게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에게 무조건 틀린 표현 그리고 자 심의를 요한다는 무조건 틀린 표현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접근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 6개 나와 있는데 실제 법조문은 훨씬 더 많습니다. 뭐가 나올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내용. 해서 자 기본계획 관련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도시하고 일반 시를 비교했을 때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한편 자 대도시가 아닌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도지사의 지정이 있을 때만 기본계획 수립한다.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었다. 그러나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행정구역 체계 관련한 부분이고요.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문제 구성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요 정도가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초 이제 정비 기본 계획에 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재 125페이지 하단부 정비 계획의 수립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보게 될 텐데 거의 문제 구성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얘기는 하긴 하는데 거의 문제 구성이 되지 않아요. 왜? 법조문이 너무 길고 구질구질해. 그리고 내 이렇게 겁나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군 구청장 법조문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고 시장 군수라는 표현도 쓰는 경우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군 구청장이라고 하는 게 기본 골격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동작구다. 그럼 동작구청장이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 정비구역 지정은 시 도지사이기 때문에 뭐 서울특별시장이라든가 경기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출제 포인트로 삼을 것은 대도시시장 앞에서 정비 기본계획도 혼자 수립하고요. 정비계획도 혼자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도 혼자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대도시장은 절대로 누구한테 손을 내밀지 않는다. 그 정도 고객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작성 기준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제안 지금 따져 물을 만한 실익은 없고요. 해서
이 정도까지가 소위 이제 정비 구역 등에 관한 부분에서 거의 문제 구성 안 되고 있고요. 여기는 큰 쟁점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정비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인데 뒤에서 볼 텐데 정비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정비 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이름하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해서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일단 요건 디테일한 부분을 보기에 앞서서 미리 뼈대를 잡으셔야 돼서 자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시, 도지사, 대도시장이 그래 여기서 정비사업해라고 영역을 설정해 준 것이 정비구역의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지정 안 합니다.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도로로 둘러싸인 큰 토지, 큰 일단의 토지를 묶어서 부를 때 가로구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뒤에서 이제 재건축 얘기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재건축 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에서도 예외 존재하고요. 자, 재건축이란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이 가로 자,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먼저 작년에 이제 이 가로구역에 관련한 부분이 출제가 됐으니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126페이지 가로구역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일 단의 지역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자 이건 시험 못 내요. 겁나 기니까 해서 일단 가로구역의 정의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땅덩어리. 이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블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죠. 그래서 다음 블럭까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히려 이제 시험 문제 구성을 할 때는 그게 면적 보니까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이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구성이 편한 것 중에 하나죠. 자, 비교해 볼 만한 게 우리 도시개발구역의 경우, 자, 주 상공 113에 자연녹지 1만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해서 도시개발구역을 분할을 함에 있어서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논의를 했었고요. 한편, 자, 요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비사업 관련해서 대응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자, 덩치가 좀 크면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정비 구역을 지정해서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이고 가로 구역이라고 하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관련한 가로 구역은 굳이 정비 구역을 지정할 필요 없이 소규모로 재건축 유사한 사업인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면적 1만 미만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소위 도시 계획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뭐 개념은 이런 식이죠. 어떤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땅덩어리를 가르켜서 바로 가로구역. 이걸 가로구역이라 부르게 될 테고. 자, 그리고 이때 요건 자체가 이 가로구역이 1만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중간에 지나가는 도로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정도가 가로구역의 기본 정의인데, 자, 시험 문제 작년에 이제 소위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출제를 쟁점을 삼아 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가로구역입니다. 그랬을 때 자, 1만 미만이고 중간에 큰 도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여기서 소위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이렇게 첫 번째 요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때 이제 3분의 2 이상 관련해서 주택의 호수 계산하는 방법, 경우의 수가 총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가로 구역 내에 만약에 단독 주택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 단독 주택의 호수가 10호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좀 주택이 있을 때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10호 이상의 의미가 될 것이고요. 공동주택이 있다. 그러면 2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을 셀 때는 호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공동주택을 셀 때는 세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용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의 가로구역이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이 10호 이상,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 이둘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이때 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할 수 있고, 물론 논의의 전제로서 자 노후불량금 청구수가 3분의 2 이상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항목은 지금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독은 10%, 공동은 20%,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후불량금 청구수는 3분의 2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3번 내용, 요게 이제 뭐냐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그다음에 정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냐 돼서, 원래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처음에 나오면서 약간 어긋나고 있는데, 기본구조는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비법의 기본구조는 기본계획 수립하고요, 정비계획 수립하고요, 정비구역 지정, 이게 이제 일반적인 흐름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바로 뭐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비법에서 주된 줄기로 제시하고 있는 기본 계획이라든가 정비 계획, 그다음에 정비 구역 이런 내용들 아예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 문제의 쟁점, 단독은 10%,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이런 전제 요건 하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수가 3분의 2 이상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가로 구역 내에서 소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가볼까요? 우리가 이제 정비 구역이 지정되면 조금 이따 이제 확인하게 될 텐데, 정비 사업의 시행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골격이에요. 정비 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비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서 이 정비사업의 종류라고 하는 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뭐 주택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 뒤에 나올 거니까 미리 한번 쓰는 거예요. 자, 순서를 좀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구나.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있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할 테고, 네 번째 보셨고, 다섯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정비사업의 일종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 환경 정비사업까지 정비사업 종류가 무려 6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등이 자 이루어지는데, 이런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중에서 지금 이제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재건축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재건축의 요건이 뭐냐면은 바로 자 정비 기반시설 양호하고, 포인트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자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이 됐을 때 바로 재건축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 뒤에 다시 보게 될 텐데요. 이런 얘기 논의 포인트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건다 빼버리고, 일단 노후불량 건축물이랑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이 어떻다 재건축을 할수 있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재건축의 한정에서 보게 되면 먼저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게 될 테고, 그다음에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정비계획 수립하면 구역 지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전 단계로서 이때 바로 뭐가 필요하다? 안전 진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해서, 이 안전 진단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동네가 소위 일정 규모 이상의 노후 불량 건축물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는가, 요걸 따져 묻는 것이 바로 안전 진단 이런 개념이고요. 자, 우리 교재 128페이지 바로 가서 여기서는 이제 한 4개 정도를 가지고 우려먹습니다. 내면 딱요 정도 갖고 징글징글하게 우려먹고 있는 건데요. 먼저 안전 진단의 대상 볼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의무적 안전 진단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안전 진단 신청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다 치고 자, 지금 다시 갑니다. 재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 구역에 지정이 있어야 되고, 정비 구역에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수립이 돼야 한다 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전 단계로서 정말 이 동네가 노후 불량 건축물 요건을 충족을 했는가를 따져보는 것을 안전 진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자, 지금 안전진단 대상 관련해서 첫 번째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도리한테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별거 아니고, 자, 이런 논리 구조죠. 지금 자, 정비 기본 계획에서 정비 계획 수립 시기라고 하는 것을 자, 정해놓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자, 정해진 시간이 오게 되면 대뜸 바로
정비객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만약에 재건축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미리 안전 진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고요. 나머지 너무 길어서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안전단 신청 관련해서 원래 법적으로 네 군데 있는데요. 자, 숫자 하나만 기억하겠습니다. 중간에 엄청 길어서 내릴 수 없고요. 10분의 1이라는 숫자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지금까지 문제 구성할 때 보통 틀리게 구성을 해요. 너무 길어가지고 다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줄여서 10분에 썼다가는 출제 오류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 진단에 신청한 뭐라고요? 10분의 1이라는 숫자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암기 항목 바로 안전 진단 신청은 숫자 동의요건 뭐라고요?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이라는 숫자를 암기하실 것.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지문에는 뭐 3분의 1, 5분의 1다 틀리게 구성이 됐는데 만약에 이 숫자를 가지고 시험 문제 를 구성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괄호 넣기 문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괄호 넣고 기역, 괄호 넣고 니은 해서 기역, 니은에 알맞는 숫자를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될 테고요. 포인트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게첫 번째 쟁점 이래 볼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거의 문제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게 안전 진단의 제외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지금요. 지금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 불량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해서 구역 지정에서 미리 정비계획 수립해야 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리 안전 진단을 해야 된다. 이런 전제하에서 그럼 이제 안전 진단의 의미 자체가 이것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냐 아니냐를 따져 묻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안전 진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원래 법에는 네 가지인데 하나 너무 길어서 시험에 안 나오고 세개 가지고 도배를 해요. 해서 안전 진단 아예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돼서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해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세 번째, 진입 도로 등 기반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불가피하게 정비 구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키워드는요, 붕괴, 사용 금지, 그리고 진입 도로 해서 의미를 볼게요. 자, 우리가 안전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멀쩡한가, 쓰러질까, 요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상태가 너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그중에 하나가 이미 붕괴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굳이 안전 진단을 실시할 실익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자, 사용 금지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 지금 이제 무너지진 않았는데 무너질 게 너무나 뻔하다라고 했을 때 굳이 들어가서 안전 진단하다가 깔려 죽습니다. 그래서 자, 붕괴 사용 금지라고 하는 건 나와 있고요. 세 번째가 진입 도로라고 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개념인데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할 때요. 자, 기존의 주택 단지가 있고 했을 때 밖에 쪽에 이 주택 단지가 있고 바깥쪽으로 자, 진입 도로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주택을 사서 같이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서 자, 진입 도로라고 하는 게 키워드에서 의미는 이미 무너졌거나 두 번째, 자, 사용 금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너질 우려가 있거나 세 번째, 자, 진입 도로 하게 되면 무너뜨리려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 건축물이 노후 불량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따져 물을 실익이 없다 해서 붕괴 사용 금지 진입 도로 이게 키워드고요. 시험에 나오는 건 자, 바로 제일 뒤에 나온 지문이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해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대신에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것, 이런 식으로 장난쳐서 틀리게 구성을 했었고요. 제일 짜증났던 문제 형태는 붕괴 사용 금지 진입도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안전 진단 실시 대상에 대해서 틀리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붕괴 사용 금지 진입도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안전 진단의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안전 진단 제외 대상. 그럼 이제 외울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안전 진단 신청에 있어서는 10분의 1이라는 숫자 필요하고요. 동의지, 동의 요건 10분의 1. 두 번째, 붕괴 사용 금지 진입도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남는 주제 바로 비용 부담에서 여러분 교재 12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비용 부담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구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 해서 자 여기 이제 국토교육법 가게 되면은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을 할 수 없고요. 대신 주민은 자 일정한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반 시설의 설치 장비 계량에 관한 게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게 있었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법 개정된 게 산업 유통 개발 진행 중으로 제한을 했다. 거기서 이제 쟁점 삼았던 것이 자 이번에 제한에 소요되는 비용 제한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제한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한다? 아, 이반자가 부담하는데 제한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 원래는 시장 군수 등이 부담을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바로 누구에게 요청한 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 그래서 무리한 제한을 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큰 쟁점 되지 않고요. 거기 재건축 실시 결정까지 하나 볼까요? 시장구수는 안전진단의 결과 도시군계획 지역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수립 등 재건축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해서 자 요거 이제 전체 그림 봐야 되는데 이 정비법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제외하거든요. 대부분이다. 시장구수 또는 시장구수 구청장 법조문에서 시장군수가 됐든 시군구청장이 됐든 다 동일한 사람으로 파헤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법조문에서 특별자치시장, 시장구수구청장을 이하 시장군수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정비법에서 시장구수, 시군구청장은 동일한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마지막 그 나와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정비구역 해제에서 소위 의무적 해제 사유가 있고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30페이지 재량적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식이에요. 이 의무적 해제 사유는 그 양이 너무 방대해서 사람이 외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양이 방대해서 외울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굳이 찜찜하면 재량적 해제 사유 요 정도 외우시는 거에서 전에 시험에서는 소위 의무적 해제 사유가 출제가 한번 됐던 적이 있는데 아까 제가 지적을 할 때 이 정비법 중에서 보통 1년에 6문제 중에서 3문제 맞추면 합격한다 하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머지 3문제 흔들어 줄 때 학원 강사도 쉽게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쉬운 것들은 잘 맞추고 어려운 것들을 찍어서 넘긴다라는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공부하는 분들이 죽기 사기기로 하죠. 죽기 사기기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실제 공부량이 한 100페이지다. 그러면 이제 한 3페이지를 그렇게 뒤지게 공부한 다음에 그때 접죠. 그래서 그게 앞에 책만 더럽게 덮고 더럽게 보고 뒤에는 깨끗하게 그게 이제 공부 못하는 비결이죠. 그래서 문제는 그 공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책 읽는 횟수의 횟수에서 알면 아는 대로 모르는 대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시게 되면 회차를 넘기시게 되면 스스로에게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그 뭐 학원 수업도 그렇고 맨날 학원 수업이든 인강이든 초반 강의할 때만 뒤지게 그냥 새벽만 먹고 나가서 수업 듣고 그리고 한 2주나 3주쯤 되기 시작하면 뭐 스케줄 잡히죠. 그래서 한번 빼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뒤에 가서 되게 쉬운 것들도 놓치게 됩니다. 이거는 골고루 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 한번 보셔서 잘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 연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구는 학원 강사나 학자들이 하는 것이고 수험생은 그 한 문제 때문에 전체가 다 깨지면 안 되니까 통과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30페이지에 재량적 해제 사유에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다음에 두 번째 정비 예정 구역 또는 정비 구역 추진 상황 등으로 보아 지정 목적 달성함이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조선 말입니다. 큰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뚫어져서 쳐다봐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포인트는 3번인가요?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 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서 딸랑 하나 외울 거예요. 굳이 낸다라는 쟁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소유자 3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이들은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나올 확률은 낮고요. 굳이 낸다라면 예를 가지고 토지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제하여야 한다. 이런 식의 질문들을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적 해제 사유 너무 많아서 외울 수 없고요. 재량적 해제 사유 중에서 시험에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세 번째 질문. 토지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요거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량적 해제 이 정도로 보시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조금 이제 앞부분이고 그다음에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이 좀 낮고 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비우시고 대신 이제 131페이지부터 정신 바짝 차려서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정비구역 지정 효과 이미 이제 한번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게 되면 정비사업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시군 관리계획 이제 요즘에 큰 쟁점 안 되고 있고요. 세 번째가 개발 행위라고 하는 거 해서 총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라고 했을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첫 번째 쟁점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두 번째 바로 도시지역 지구단계구역 의제 다만 취락지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게 있었고요. 세 번째가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비구역도 거의 동일한 논리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도시개발사업과 다르게 정비사업은 상당히 종류 자체가 많고요. 이 정비사업의 종류를 묻는 것은 주로 공법보다는 부동산학계론 정책론 파트에서 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먼저 정비사업의 분류라고 해서 종류부터 볼까요? 자 주거환경개선, 그다음에 주거환경관리, 주택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까지 정비사업 총 6개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 지역 등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원래 여기 수많은 정비사업 중에 3대 축은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 그리고 주택재건축 이게 3대 축이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정비사업하게 되면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이런 전제하에서 나중에 이제 사회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정비사업의 종류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것부터 가볼까요. 재개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이에 비해서 재건축은요 정비 기반 시설 양호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이라고 하는 거 요게 기본 축에서 재개발 재건축 공통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안전지나 재건축의 유일한 요건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했었고 이것이 노후불량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안전진단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에서 재개발 정비기반설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 양호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이게 기본 축이고요. 그리고 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자, 여기 이제 과거에 달동네 개선 사업으로 불렸던 그런 사업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요. 해서 정의를 보니까 엄청 기네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바로 달동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달동네 그 높은 산동네에 살 수밖에 없는 게 형편적 어렵다라고 하는 것 저소득 주민이 집 단적으로 거주한다. 두 번째, 자, 그 산동네 도로 사정, 상하수도 사정 좋지 않을 겁니다. 정비 기반 시설 열악하고요. 세 번째, 노후 불량 건축물 과도하게 밀집해서 하여튼 지금 이제 주거 환경 개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 사업의 3대 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살을 하나하나 붙여 가야 되는데 바로 재개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서울시에서 이제 주로 문제가 됐던 사안들이고요. 이렇게 재개발을 해서 뒤에서 보시겠지만 우리가 아파트 분양하는 방식, 소위 관리 처분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원주민 그 동네 원래 살았던 원주민의 재입주
입주율에 통계적으로 한 10%도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서 재개발을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건 좋은데 결국은 그것이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밖으로 다 쫓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문제가 좀 복잡했었고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이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재개발해야 될 지역, 그래서 다 쓸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어야 될 그 지역에 대해서 자 시에서요 시장구수 등에 뭐를 도로 확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상하수도 정비를 좀 해주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단 뉘앙스는 재개발해야 될 지역을 싹 쓸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그대로 유지해가는 방식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 불러요. 그래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이걸 우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네 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주택정비사업, 앞에서 우리가 이제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구역이 아니라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라고 했었고요. 일단 논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해서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재건축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얘기하게 되고요. 해서 정해보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을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가로구역 요건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해서 소규모다 이런 뉘앙스고, 다만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뭐다 바로 재건축과 거의 유사하게 취급한다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이거 뉘앙스로 가셔야 돼.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관리, 재개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까지 이런 정비사업 등은 기본적으로 주택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가 재건축, 공장 재건축을 가리켜서 바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상 지역 보셨고요. 자, 요즘에는 워낙 휘어서 잘 안 내는데 부동산 학기론 27회던가요? 그때 바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의를 가지고 출제가 한번 이루어졌었고요. 자, 그리고 시행 방식까지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시행 방식이 종류 쭉 나와 있는데 그걸 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다 외워봤자 지금 자 16회 때, 20회 때, 그러니까 12년 전에 한번 출제가 되고 한 8년 전에 출제가 됐네. 그리고 안 나와요. 그래서 다 외워서 메리트가 없는 파트가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요 정비 사업의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이제 시험용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앞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 분양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관리 처분객 방식이다 이렇게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비슷한 것들, 토지 분양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과 그다음에 관리 처분계획의 가장 큰 차이, 소위 처분성의 유무와 관련해서 관리 처분계획은 소위 처분성이 인정이 되고 또 하나 환지 방식은 처분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행정법 전공하는 선생님들은 이 출제위원들 행정법 전공 선생님들인데 낼 때 아는 게 이제 나머지 모르고 관리 처분하고 그다음에 환지 두 개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사업 시행 방식이 뭐다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중심축을 접근할 때는 항상 뭐를 관리 처분객 방식하고 환지 방식 요 틀 안에서 이걸 접근을 해야지 그나마 몇 개라도 외우고 그러면 그 두세 개 외워주게 되면 시험 문제 다 지금까지 문제는 다 답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쭉 분석을 해봤을 때 자 관리 처분객 방식을 채택할 수 없는 정비사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거 환경 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아파트 분양하는 관리 처분객 방식을 채택할 수 없습니다. 해서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지금 현행법 하에서는 제일 먼저 찾아볼 게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한편 이 자, 환지 관련해서는 우리 정비법에서는 도시개발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환지가 안 되는 게 뭐냐? 자, 땅으로 분양하는 방식이 안 되는 게 뭐냐 했을 때 바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가장 베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존의 주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사업, 소위 자가개량 방식이 될 텐데, 뭐 자가개량 방식이 뭐냐?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워낙 길기 때문에 해서. 문제는 자 토지로 분양하는 방식 채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환지가 채택할 수 없는 게 뭐냐 했을 때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건축이죠. 재건축이라는 게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아파트 때려부시고요.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 방식을 재건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아 우리가 재건축할 때요. 땅다 아파트 때려부시고 나서 토지 10평씩 분양해서 뭐 주말 체험 용도하고 이런 경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재건축은 어떤 방식?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뭐뭐뭐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 역시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해서 지금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항상 뭐랑 같이 맞물려 간다. 바로 재건축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맞물려 가고 있다. 요렇게 정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정비 사업 종류 6개 정리해 드렸고요. 그래서 주된 포인트 자,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베이스가 됐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행 방식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해서 요 내용을 정리한 게 131페이지 상단부에 정비 사업이란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자, 지금 이제 재건축 따로 색깔을 입혀놨는데 재건축에 있어서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 지금 자,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자, 나머지 정비사업은 다 정비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자,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땅덩어리 가로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래서 앞에 볼 것처럼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정비구역 등과 관련해서 재건축 얘기죠.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 정비구역 밖에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답이 되지는 않는데 항상 이제 비교 질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시행 방식 등 묻는 문제 16개 20페이지 관련 문제가 아마 뒤에 132페이지까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건 그래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포인트 관리 처분계획 안 되는 게 뭐고 환지 안 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 가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교재 132페이지 관련 용어 파트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등을 논함에 있어서 정비 기반 시설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하면 재개발 정비 기반시설 양호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하면 재건축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이걸 우리가 노후불량 건축물로 정의를 합니다. 자, 이 노후불량 건축물 관련해서 사실 일반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거의 A4 용지 두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무엇이다 쫙 써놓은 게 있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사일로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를 갖고 시험에 나왔던 것은 안전사고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객관식 문제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 이제 법조문이 길어지게 되면은 낼 수가 없습니다.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안전사고 요거 하나만 나오고요. 나와도 얘는 답이 아니에요. 항상 옳게 내는 질문, 틀린 걸 고르실 때 옳게 내는 질문에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의할 게 정비 기반 시설의 종류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소위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 및 귀속 등 여기 이제 관련 문제가 한번 나와서 정리를 해 놓긴 했는데 일단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비 기반시설의 의의하고요. 그 오른쪽 페이지에 공동 이용 시설의 의의. 자, 요두 개를 비교하는 게 기본적인 출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해서 자, 정비 기반 시설이 무엇이냐라고는 종류를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저기부터 시작해야 되죠. 기반 시설이 뭐냐라고 하는 거 바로
어디에서 기반시설의 종류 등을 따져물었던 것이 국토계획법에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설치가 곤란했을 때 하는 걸 뭐가 된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반시설 부족 설치 곤란 도대체 기반시설의 종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서 그 당시 했던 얘기가 기반시설의 베이스 기초값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와 상하수도, 도로와 상하수도가 바로 기반시설의 일종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비 기반시설도 동일한 논리구조로 가는 거예요. 도로와 상하수도부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요, 자,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죠. 도로 있으면 뭐 필요해? 주차장 필요해. 주차하지. 주차장을 우리는 공용주차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상하수도 있으면 같이 필요한 게 뭐라고요? 상하수도 담을 수 있는 큰 관, 바로 공동구라고 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공원. 그래서 골치가 아픈 게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라고 하는 거.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는 그 오른쪽 페이지에 공동 이용시설과 거의 유사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말장난하는 건데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 공짜 돌림임에도 불구하고 공동 이용시설이 아니라 정비 기반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다시 갑니다. 자, 되게 간단한 영역인데 힘든 게 정비 기반 시설의 정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라고 해서 도로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공용 주차장, 상하수도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공동구, 그다음에 그 밖에 공원해서 자, 되게 까다로운 파트가 되겠고요. 오른쪽 페이지 133페이지에 공동 이용시설. 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등을 가리켜서 공동 이용시설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의 정의해서 하여튼 별로 낼게 없다 보니까 이 용어의 정의 가지고 자주 쟁점을 삼고 있고요. 그다지 그 대지라든가 주택단지는 시험 지문에 출제가 될 만하지만 답이 될 만한 영역은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은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의 분리, 요 개념상 용어의 정의 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133페이지 우리 두 번째 도시 자 바로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라고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구 시의지에서 요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비구역은 그냥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본다 해서 앞에서 도시개발구역, 도시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거 있었고요.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거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확인했습니다. 큰 의미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34페이지 바로 정비 구역에서의 개발 행위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 할때 개발 행위라고 하는 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용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렇게 6개 금지시켜 놓고 허가와 허용과 통지 등을 비교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 개발 구역 안에서는 이 6개에다가 바로 추가적으로 중목의 벌채와 식재라고 하는 것도 금지가 되고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했었지요. 해서 그 당시에 도시개발법에서 허가상으로 따로 외했던 것이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 그리고 나서 허가 받은 상의 변경 등은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자, 이에 대응해서 재보고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그리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등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해서 그 외에 따르면 도시 개발 구역 안에서의 개발 행위 얘기하고요. 정비 구역 안에서의 개발 행위 얘기 다 똑같습니다. 해서 이게 문제가 꼭 출제할 때 정비법에서 한번 냈다가 도시 개발법에서 한번 냈다. 특히나 요즘에 와서는 주로 정비법에서 출제를 해 왔었는데 뭐 이게 도시 개발법에서 내든 정비법에서 내든 간에 허가 허용상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정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주제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비사업 시행자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